네, 2023년 11월 28일 투자의 영웅이라고까지 알려져 있는 찰리 멍거가 별세했습니다. 이 워렌 버핏과 이분들을 한번 만나본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직접 모셔서 그 경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로 어떻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셨나요? 너무 운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부터 투자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었을 때도 투자 동아리에 들어서 좀 활동을 했었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이제 MBA를 갔었었는데 MBA를? 그 MBA에서 투자 쪽 그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오마하에서 그런 투자 트립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지원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워런 버핏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마하라고 하면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그 오마하니까 워렌 버핏이랑 찰리 멍거의 고향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오마하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가야 됐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큰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찰리 멍거의 별세 소식에 막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정신적인 아버지를 잃었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까지도 전 봤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숫자 중심이고 그래서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 워런 버핏이나 찰리 멍거가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수익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시청자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성적표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한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걸 갖다가 시장을 비트를 이겨나가면서 계속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압박감을 계속해서 버텨나가면서 좋은 네. 성적을 냈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투자를 해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세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똑똑하고 거기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하는데 그걸 이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이 사실 시대를 변하지 않고 그 따라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만나서 찍은 사진 제가 네. 봤는데 거기 보면은 되게 익살스럽게 네. 두 분이 막 장난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네. 그런 연출이 가능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워런 버핏 트립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요. 워런 버핏이 사실 이제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기억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워런 버핏이 그러면 세상에 좀 자기의 배움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트립을 기획을 해서 이게 반나절짜리 트립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아침 일찍 워런 버핏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에서 저희가 좀 투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보내고 10시부터 12시까지 워런 버핏이랑 찰리 멍거도 있으면 찰리 멍거도 같이 해서 Q&A 세션을 이제 하게 되고요. 질의응답을 네. 직접 해요. 학생들이랑. 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을 이제 학교가 되게 여러 학교가 오거든요. 이제 각 학교에서 이제 이런 동아리 친구들이 이렇게 왔었을 때. 주로 그럼, 투자 관련 동아리. 네. 그래서 왜냐면 사실 오마하 되게 비행기도 막 갈아타야 되는 굉장히 좀 시골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하다 보니까 좀 그만큼 열정이 있는 관심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거 자체가 일종의 뭐라고 하죠? 선택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너가 이 정도의 커미먼트를 좀 보여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초대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1박 2박 3일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그 아까 Q&A 세션 끝나고 점심을 사주고 점심 먹고 나서 워런 버핏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 걸로 끝나는 일정이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시 다 찍어주세요. 거의 참석한 사람 다 찍어주는 거. 그걸 원하는 포즈로. 아 원하는 그래서 막 이상한 포즈도 진짜 많던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워런 버핏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줘봐라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귓속말로 너의 투자 그런 어드바이스를 줘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포즈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네. 그러면 그때 어떤 포즈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한참 한국에서 막 점프샷이 유행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워런 버핏한테 나는 너랑 같이 날고 싶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나 지금 80살인데? 막 이러면서. 근데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좀 되게 재밌었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자기 그럼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래서 사실 동양에서 온 뭐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같이 또 점프를 할 수 있었던 좀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점심은 그러면 워런 버핏이 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데 데려가서 스테이크 사주고 디저트까지 이제 루트비어 아이스크림이 뭐 가장 미국적인 디저트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사주는 걸로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밥을 사주면서도 뭔가 이제 뭐 경험을 나눠준다거나 얘기를 네, 맞아요. 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러 학교들에서 왔었어갖고 한 몇백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랑 같이 있었던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자리, 그런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이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한다는 뭐 고라츠라는 스테이크하우스를 예약을 했어요.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하우스. 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또 프라이빗 룸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통째로 빌린 다음에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워런 버핏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을 초대를 해서 시간 되면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션이 사람들이랑 다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주다 보니까 한 오후 3시 반, 4시쯤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Q&A도 사실 거의 혼자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저 80 노인네가 너무 큰 게 아닐까 생각해서 저희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정말 와주신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정말 와주셔갖고 그래서 그 한 2시간 넘게 같이 저녁 먹으면서 와인 마시면서 되게 저희 질문들 다 대답해 주시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직접 질문하신 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뭘 질문하셨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 워런 버핏이 한국에서 이제 뭘 투자하냐 그때 그런 관심들도 많았었잖아요. 대한제분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셨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좀 생소한 이름인데 어떻게 여기를 투자하셨냐라고 좀 궁금해서 그걸 좀 여쭤봤었어요. 답이 뭐였어요? 일요일에 뭐 한국 뭐 어디서 나온 연감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기업의 재무제표가 그냥 한 장씩 요약돼 있는 거를 그냥 심심풀이로 읽다가 그러다 이 회사가 되게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예. 근데 그거를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읽는 거를 좋아하신다라는 거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그것도 심심풀이로 뭐 재무제표 숫자가 잔뜩 담긴 두꺼운 책 그것도 한국 회사면 너무 생소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다는 게 정말 이분은 투자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신 분이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이걸 굉장히 빨리빨리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워런 버핏이 되게 현자고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말씀하실 것 같지만 말씀도 되게 빠르시고 되게 머리 회전이 되게 빠르신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럼 재무제표 숫자를 봤었을 때도 그냥 그게 바로 딱딱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회사다라는 게 보여서 그게 바로바로 또 하신다는 것도 아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하셨길래 이렇게 숙련되셨을까 하는 것들도 좀 되게 멋있었었고 그리고 그러고 한국에 있는 그런 주식을 또 투자를 실제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잘 알고 있는 회사들 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서 계속 범위를 넓혀서
그리고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회사까지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에 좀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그 이후에 그래서 퍼포먼스가 어땠어요? 혹시 아세요? 괜찮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 싶지 않으세요. 워런 버핏이 저 주식 샀다면. 그렇죠. 따라 사고 싶죠. 네. 그래서 아. 실질적으로 언제 파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 1번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잖아요. 2번은? 1번을 잊지 말라. 잊지 말아라. 네. 혹시 뭐 거기 가셔서 직접 그 집을, 사는 집을 이렇게 보셨다거나 먹는 음식을 보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또 일화를 경험하셨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집은 지나치면서 봤는데 거의 집에 거의 70년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저렇게 미국 소비지 기업에 투자하시면서 왜 본인은 소비를 안 하실까? 너무 검소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보통 아침 후 맥도날드에서 드시는데 맞아요. 맥모닝도 본인의 약간 루틴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가 잘된 날은 뭐 베이컨이 얹혀진 거를 추가를 하고 뭐 그렇지 않은 날은 없고 저 지금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그래봤자 뭐 2불, 3불 이 정도인데 거기에서도 본인이 계속 그거를 좀 검소하게 컨트롤 하시는 것들. 몇 달러를. 네, 몇 센트죠, 사실. 뭐, 베이컨. 그래서 그런 거가 참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점심은 워렌 버핏이 사준 점심을 드신 거고, 네. 저녁은, 저녁도 워렌 버핏이 낸 건가요? 사실 그게 저희가 되게 좀 고민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 간 애들이 다 합쳐서 거의 한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에피타이저를 뭘 먹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워런 버핏이 시키는 걸 저희가 그 다음엔 똑같이 시켰는데 티본 스테이크를 이제 먹었고 디저트로는 썬데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리고 워런 버핏이랑 시간을 이제 되게 잘 보냈는데 이제 워런 버핏이 딱 나가면서 야 이거는 니네가 초대한 거니까 내가 돈 안 내도 되지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거 안 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저희 입장 학생이니까 보통은 n분의 1로 하는데 그럼 워런 버핏은 어떻게 하나 아니면 워런 버핏은 너무 부자니까 우리를 다 사주지 당연히. 않을까 약간 네, 그런 기대. 이런 기대가 솔직히 없진 않았었는데요. 워런 버핏이 근데 너 어차피 이건 내가 초대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맞잖아요. 그럼 초대받은 사람한테 돈을 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랬더니 잘 먹었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돈 안 내고.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그것도 저희한테는 또 하나의 배움인 거죠. 왜냐하면 왜요? 결국에는 저희가 초대를 했다는 거는 저희가 호스트로서의 그런 환대를 책임? 보여야 되는 거가 있는 건 거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걸 갖다 어겨가면서까지 다 해프게 돈을 쓸 이유도 없는 건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배움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는다? 그것도 그렇고 공짜 점심은 없다? 아... 예, 사실 워런 버핏이 저희한테 주신 거는 그 2시간 남짓의 저녁 동안의 대화가 사실 정말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그렇죠. 가치인데 저희가 너무 거기에다가 그래도 저 사람은 부자니까 돈 밥도 더 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떻게 기대 수준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내시는 것도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되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돈을 당연히 내고 그 내는 거 얼마 안 됐겠지만 네. 그거를 내기보다는 너네가 불렀으니까 너네가 사. 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또 하나의 가르침을 네. 의도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사실 진짜 버핏과의 점심, 식사 뭐 이런 거 경매하면은 엄청 비싼 가격에 맞아요. 낙찰되고는 했었잖아요. 네. 그 시간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거니까. 네. 결국 누가 냈어요? 저희가 이게 다 쭈뼛쭈뼛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N분의 1을 해야 되나랑 고민을 했는데 한 인도 친구가 자기가 워런 버핏에 밥을 살 수 있는 거는 평생 한 번인 일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산다래서 저희가 막 박수를 치면서 워런 버핏이 또 체리코크를 좋아해서 체리코크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체리 하나가 토핑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친구한테 줬죠. 네가 먹으라고. 그 사람 2인분 사고 체리코크 네. 그 사람 먹는 네. 거고. 근데 아마 워런 버핏이 한 거를 아마 다 해봤자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일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자기는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그렇죠. 거죠. 나는 그렇죠. 워런 버핏을 스테이크를 사줘본 사람이다. 약간 이런. 그래서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되게 특별하게 좀 만드시는 분이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책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 이거 네. 뭐예요? 이 책은 사실 그 트립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워런 버핏의 사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사람들도 많고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이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책을 먼저 한 권을 내면은 그러면 거기에 사인을 해서 나중에 갖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워런 버핏 책을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워런 버핏이 제일 존경하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좀 하고 싶었고 이렇게. 예, 이게 영어 책이고 제가 이제 드렸던 책은 이 한국 책을 이제 드렸었고 아. 그래서 나중에 이걸 돌려받아서 여기가 이제 워런 버핏의 사인을 이제 이렇게 받아서 직접 네, 받았습니다. 사인을. 네. 와. 그 이걸 가져가신 거네요. 사인 받으려고. 네, 맞아요. 네, 받은 거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받았어요. 그것도 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랑 있는데 하나하나 사인을 해주는데 시간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거 대신 저희랑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시간을 쓰신 거고 이거는 한 몇 주쯤 지나서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서 네, 받은 개인적, 다음에 네. 보내주는 그런 네. 걸로. 네. 그런 걸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굳이 매년 그렇게 경영학도들을 데려다가 네. 그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밥을 사주고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주고 네. 그런 걸 왜 하는 걸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좀 아무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워런 버핏은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찰리 멍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돈을 왜 버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주주서한이나 이런 거를 봐도 결국 사람들이 퇴직연금이나 자기의 그런 돈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 맡겨서 그거를 운용을 해서 이제 키워나간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감사함으로 좀 사명감으로 좀 사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은 결국 좋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본인들도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되게 좋은 파트너십을 버핏과 멍거가 이렇게 맺은 것도 있고 그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좋은 회사에서 좋은 경영진들이 있는 거를 더 넘어서서 이 좋은 경영진들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그런 후학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좀 끼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네. 자기들의 시간을 투자한다. 네. 그리고 지혜를 나눠준다. 네. 이제 워런 버핏이 너가 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나는 찰리 멍거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서 찰리 멍거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을 때 찰리 멍거 존경하냐? 네. 그랬더니 찰리 멍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재미없잖아요. 찰리 멍거는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찰리 멍거는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